형수 앉아. 아 누나. 뭐예요? 뭐지? 머리 잘라 준 거야? 그냥...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형수. 응? 뭐야? 뭐야 이게? 급하게 떨어질 때 남자한테 좋은 거래. 뭐가 떨어져? 아, 먹어도. 갑자기 이걸 먹으라. 응. 피로 회복. 뭐가 떨어지? 뭘 떨어? 뭐가 떨어져? 맞아. 응. 먹으시면 돼요. 방문 닫으시면. 이거 그냥 나 먹는 건데 귀하게 우리 매니저 다 떨어졌다가. 이게 뭐라고? 급격하게 피로 회복. 뭔데 이게? 또 뭐야? 아, 자꾸 입에다 물 붓더라고. 이거 아침에 그냥 아침에 이걸 먹어요? 그냥 이거 뽑고 빨리. 뭔데 있어. 이게? 그게 입맛 돋과. 기다려. 야, 오늘 많이 먹었다. 아, 올게. 이게 다 이렇게 집. 왜 이렇게 바빠요? 누나 너무 일 열심히 해. 우선은 골라 줘야 된대요. 어머. 아, 진짜요? 아니, 우리가 맨날 농담처럼 했던 걸 진짜 하고 계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뭐야 또? 아 뭐죠? 번지 떼는 거? 아니 저런 아이템이 파는 건지 몰랐어요. 저게 옷감도 안 상하고 좋겠다. 아우 정말 세탁소를 했어도 잘하셨을 거고. 어? 아침에는 항상 뭘 드세요? 좀 색다른 거를 시도해도 괜찮나요? 아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어머머머머머. 와. 아, 이거 아침 수준이 아닌데? 와. 조식이다. 진짜 호텔 조식이다. 아니, 준비한 거 어디 갔는데? 맛있겠다. 저렇게 차려놨는데. 너무 맛있겠구만. 누나 어디 갔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아니, 무슨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아침부터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이걸 다 먹으라고? 어우, 근데 치즈가 상태가 좋네. 빨리 사야 되는데. 뭔지 개발의 편자다, 개발의 편자야. 저도 국물 보이죠? 드시라고. 잘라서 언니 이렇게 해주세요. 여 국물 뭐 있지 언니네? 야 진짜 섬세한 끝판왕. 아 진짜 섬세하구나. 와, 대단하다. 그래. 그냥 우동 저기 국물 있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와 사실 저렇게 하면 일회용품도 안 쓰고 너무 좋죠. 색다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도. 아 누나 너무 맛있어. 난 치즈가 저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좀 잤어야 돼. 가글 내려서 할게요. 뭘 한다고요? 가글. 저건 또 뭐예요? 아니, 이건 뭐예요? 흑도라지. 흑도라지. 소백사 흑도라지. 야 이걸 내가 먹는구나. 흑도라지 이거 먹어줘야 돼. 목이 좋죠. 누나. 갈게요. 네. 매니저가 아니라 이거 엄마 같기도 하고. 흑도라지. 원래 소백산이 사람 살리는 산이 되잖아. 시켜 먹어야겠다. 거의. 이게 저녁 무식도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이게 요즘 제 아이템이에요. 착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 누나 뭐가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뭐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하고 전체 발라도 되는데 입술 촉촉하게 발라놔. 이게 뭔데? 응. 발라놔. 응, 입술을 발라. 너무 맛있어. 이것도 이런 거울이 있어요? 동료스러운 곡이 여러 곡은 있어. 어머머머. 끝없이 나오네요. 이영작해요. 어우 이거 내 누나가 진짜 손잡아. 근데 진짜 첫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간식도 넘사벽이었다면서요. 간식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빵 과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치약처럼 짜는데 무슨 알이 나와요? 뭐야? 그 뭐야? 날치알인가? 치약처럼 이렇게 튜브. 짜는 거예요. 튜브인데 이게 대구알인 거예요. 대구 그러니까 명란젓처럼. 아 진짜? 대구알을 가지고 명란젓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래커 아주 담백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거 그런 거 살짝 어머 맛있겠다. 그런 거 살짝 해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비주얼은 명란젓인데 맛이 아예 달라. 아 그래? 짭짤하면서 아니고 짭짤하긴 한데 근데 내가 많이 따랐지. 나 챙겨준다고 크래커로 도배해가지고 물을 세 통을 먹었어. 설미선 선생님이 좀 많이 먹었어. 설미선은 너무 좋아했어. 원래 그 간식 안 먹거든요. 아 진짜요? 먹는 거 관리한다고. 근데 크래커를 그냥 무슨 뭐 고삐 풀려가지고 계속 짜서 드시더라고. 그거에다 뭐 또 먹었죠? 그때 같이 먹었죠. 정어리
지포인가요? 정어리 말린 지포. 정어리 말린 거. 얼핏 들어서 좀 약간 비릴 것 같은데. 아, 아니,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정어리 지포는 또 비릴 것 같잖아요. 아, 뭐야? 그거 맥주집에 풀리면 안주 뭐 강릉이 다 날라가요. 그거랑 훈제 강남콩인데 한 강남콩이 아 이만해. 어, 강남콩 이만해. 강남콩을 훈제한 거예요. 외국 강남콩인데 이만해. 어. 한 끼가 돼요. 강남콩이. 그게 다 간식 또 보따리 안에 있었던 거. 진짜. 걸리고 계속 이동하니까 지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입맛에. 아 우리도 해줘요 매니저. 200회 때. 좀 줄게. 여기 좀 줄게요. 이걸 무슨 두 손으로 가글을 봐도. 와, 이거 다 준비하신 정민아, 거예요? 정민아, 다 넣어줄게. 야, 뭐가 이렇게 나와. 고기 안 붙여. 아, 어, 표 걸렸어. 내가 해줄게. 표 걸릴 뻔했어. 아, 이거. 어우, 누나, 목구멍에다 해야 되겠어. 혀에다가. 목구멍. 사람님은 아, 좋다. 그러면 오늘 유독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누나 제일 크게 외치네요. 인권 씨 너무 잘 봤어. 병재 씨 여기서 너무 잘하더라. 정민 씨 왜 한마디를 안 해? 돈까스가 뭐 잘못됐던 거야? 너무 잘 봤어. 아니 무사 무사. 아 선 선생님 가셨어? 네. 너무 잘 봤어. 아니 누나. 아 선 선생님 가셨어? 네. 아니 비를 다 맡기고 아니 잠깐 우리 가자. 이런 건 또 초라해져. 매니저 자존심이야. 매니저 자존심. 내가 매니저의 직분을 잊었다. 잠깐만. 왜요? 얘들 좀. 난 매니저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형이랑 한 4시쯤 4시에 온다고요? 바람이 엄청 세네. 어. 나 진짜? 야, 깜짝 놀랐어. 나 왜 히터 쳐주고 있어? 히터 꺼. 그때 콧바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고마워,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투덜투덜 돼서 자 옆에서 봤잖아요. 약간 이게 연기자랑 매니저가 아니라 진짜 좀 엄마랑 좀 40 넘도록 철 안 든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